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그 타미플루라는 저렴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왜 코로나에서는 그런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는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그 심각한 전염병이 이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사실 인플루엔자였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면서 그 타미플루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 타미플루가 이제 작용하는 원리는 그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갔다가 증식을 하고 나서 탈출하는 과정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가 작용하는 원리, 증식하는 원리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실은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게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타미플루와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략, 이걸 이제 많은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또 이제 그런 후보 물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안전성, 그죠? 몸에 다른 부작용을 큰걸 초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작은 부작용은 없을 수는 없지만 자고한 그런 걸 초래하면 안 되고 효과도 탁월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요 시간이 걸려야 돼.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과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미플루가 개발됐어도 그 신종플루 변종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그 공포는 아직도 여전한데요.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그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 없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백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백신도 완벽한 건 이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변종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우리는 지금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세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백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부차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상제님께서는요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뭐 증상도 다양하고 그러지만, 병은 태울 줄 알아야 막아내느니라. 그런 상제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뭐 백신을 개발하고 뭐 시간을 끌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태울 줄을 꾸준히 읽어보자는 말이에요. 이 상제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태울 줄가 바로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다. 이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 조화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잘안 되는 오묘한 그렇죠. 그런 이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태열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자고간 태열주로 읽음으로써 우리 몸에 수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어떠한 병이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완전한 백신이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지금 과학적인 그런 백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그런 백신은 태울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키워드가 조화인데, 또 무려 천지조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의료라는 행위를 해도 찢어져서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꼬매었단 말이에요. 근데 촘촘하게 바느질 하지 않아도 한 3cm 찢어졌으면 한 4, 5바늘만 꼬매도 다 붙어요. 자기들끼리 붙어. 자기들끼리 그게 조화죠. 알아서 재생하는 거. 그거를 인간이 조금 도와줄 뿐이죠. 그냥 뭐 농구할 때 왼손은 거들 뿐,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 소리 수행의 영역이 어떤 조화를 부리는지를 그 인도 출신의 어떤 디팍 초프라 같은 의사는 이제 과학적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 양자 치료, 퀀텀 힐링 이런 걸로 많은 이제 강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태울주의 그 첫머리에 있는 훔 사운드에 대한 어떤 이 통찰을 많이 저희들한테 알려준 게 있습니다. 질병 치유에 아주 탁월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암세포에 때려봤는데 훔 사운드가 암세포를 터트리더라는 걸 영국의 의사가 이렇게 입증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전율적인 소리고 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세포가 진동을 하면서 생기를 얻는다. 결국 지금 mRNA 백신이라는 것도 세포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사운드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죽어 있는 활동을 다시 일으키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 산스크리트 문화에 정통한 요하임 베렌트라는 분은 휴먼이라는 거는 훈맨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대우주의 진리 법신으로서
훔이 인격화된 거다. 이 소리가 구현된 게 우리라는 거니까 그 소리로 다시 복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도 오케스트라라 가지고 뭐 이렇게 간에서 소리 내고 심장에서 소리를 내는데 이게 불협화음일 때 병이 나는 건데 여기 각각의 장기간에는 올바른 소리를 들려주면 오장육부가 치유된다는 어떤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서양의학하는 입장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요. 그 히포크라테스께서도 면역이 최고의 의사다, 면역이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많이 웃어가지고 엔돌핀 나오면 그게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면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병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병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필두로 앞으로 퍼질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각자의 그 타고난 그 근기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포박자라는 책도 옛날 읽어보면은 수행을 하면 듣기 한 사람, 수행을 해가지고 길을 얻은 사람은, 생기를 얻은 사람은 역병 도는 마을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도 막 써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행자에게는 병이 범치 않는다는 게 통찰이 있었는데 그 수행의 근본이자 궁극이 되는 게 우리 상제님 신앙 문화에서는 이제 태우라는 거. 그거는 말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고 이렇게 체득을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학을 창도한 최순 선생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이 장전이면 사불입이다. 네, 네. 네. 독이가 항상 몸에 배어 있으면 사불입, 불입은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삿된 것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독이를 항상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이 안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독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몸에 항상 이렇게 품고 있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태열주를 항상 입에 달고 있으면, 그죠? 늘상 태열주를 읽으면 그렇게 독이가 이렇게 몸에 밴다라는 거거든.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병 걸리기 전에 병이 안 들어오게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 걸린 다음에 뭐 약을 쓴다든지 뭐 겁이 나서 백신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과하게만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선전술께서 하셨던 그런 문화에도 이렇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천지조와 태울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또 이제 어떤 방역이 강화되면서 역내 무방이라고, 그 역병은 사방 팔방에서 온다 그런 뜻도 되고, 방도가 없다, 결국 태울주가 숙이 저장 주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수액 맞아가지고 다들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게 장염에 걸렸든 감기 몸살이든 간에. 근데 그 수기를 지속적으로 내 몸에 세포에 넣어주는 게 태울주라는 걸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요. 그 삼성기 상에도 보면은 환웅청왕께서 기신 뇌물하사 폐문자수 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K방학의 원조는 그 삼신 수행법상에서 그 바깥일을 꺼리고 상관 문을 닫고 수행했던 거, 주원유공하셨다. 주문을 읽어서 공덕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던 그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게 증산도의 태울주 수행 문화의 어떤 그 우주 백신 문화가 다시 만천하에 좀 퍼지는 거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이제 그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사실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왜 우리가 말씀드리냐면 뭐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가 괜한 불안감,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이러한 그 병난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아주 일차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길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사실을 바르게 자각하고 있으면 이 사태를 우리가 각자 이렇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무사하기를 정말 이렇게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예. 사람이 아프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죠. 코로나 사태는 돈과 명예, 생활의 편리함만을 추구해왔던 인류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구촌 인류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